불고기는 드시고 싶은데 그때마다 이제 자기가 손을 대고 막 요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전복장을 또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1kg짜리를 저희가 파격 할인 택배비 포함 3만원에 10분께 한정으로 드릴게요. 전복장 담근거는 이런 솔로 등껍데기로 완전 이물질을 제거를 해야 돼요. 맛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전복장용 전복인데요. 일반 그 소비자리 찾으시는 보다 좀 사이즈는 작아요. 제가 1차로 여기 살을 좀 한 번씩 닦아줘요. 살에 있는 다른 이물질이 혹시 붙어있을까봐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하얘지죠. 이런 식으로 깨끗이 닦고 지금 저는 1차예요. 1차 닦고 또 작물에 들어가기 전에 찌기 전에 한 번 더 닦아요. 지금 이거는 바닷물로 1차 껍질하고 살 이렇게 세척해온 거를 민물로 한 번 더 이렇게 이물질이 있는지 꼼꼼하게 더 확인하고 세척하는 중이에요. 여기 이렇게 살 부분, 요런 부분을 또 꼼꼼하게 닦으시고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솔로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요런 까만 게 조금 다 깨끗하게 세척돼요. 지금 세척을 했는데도요. 네네. 전복들이 막 움직여요. 살아있는 애들을 쓰네요. 그렇죠. 저희는 당일 이렇게 주문 들어온 양만 접점 양만 손질해서 담고 있으니까 활전복으로 살아있는 전복으로 이렇게 담그고 있어요. 비린내 잡아주는 거라서. 얼마나 찌는 거예요? 저희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살이, 전복살이 제일 부드럽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끝에 손질 필요 없이 그냥 잘라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똑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빨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복의 이빨. 이게 까끌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걸리니까 드실 때 불편하셔서 이렇게 바로 다 빼드리고 있어요. 조금 한 소금 식힌 다음에 제가 미리 간장물은 끓여놨어요. 저희 비법 간장이거든요. 이 간장은 어떤 간장이에요? 일반 양조간장 두 종류에다가 양파, 마늘, 이렇게 맛을 낼 수 있는 여러 야채, 채소, 과일들 넣어서 제가 레시피 개발해서 만든 거예요. 바로 드셔도 되는데 한 2, 3일 정도 개인 기호에 맞게 일단 전복 살에 간이 배야 되니까 냉장고에서 숙성했다가 드시면 되세요. 조금 더 오래 두면 간이 더 배니까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 기호 식성에 따라서 이렇게 드셔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주문하면 바로 세척해가지고 와서 당일 담아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어제 오후에 주문이 들어와서 오늘 택배 보낼 거를 포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작은 통은 1kg짜리 거의 7마리, 8마리가 들어가고요. 2kg 큰 통에는 14마리에서 16마리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현재 간장물 포함 1kg, 2kg 이렇게 두 종류 나가고 있어요. 이 남은 간장은 버리시지 마시고요. 이걸로 달걀 장조림이나 볶음 요리, 어묵 볶음이나 이런 거 드셔도 되고요. 국수 같은 거 해가지고 양념장으로 비벼 드셔도 되고요. 오래 두고 드실 때는 이 간장물을 한번 끓여서 냉장고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 가격은 어떻게 되죠? 1kg짜리는 키로에 37,000원이고요. 요 2kg짜리는 74,000원. 근데 1kg짜리 같은 경우에는 37,000원인데 택배비 4,000원 별도고요. 2kg는 74,000원에 택배비 포함 가격이에요. 아, 저 여기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싸게 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1kg짜리를 저희가 파격 할인 택배비 포함 3만 원에 10분께 한정으로 드릴게요.